네, 안녕하세요. 엘신마당의 양사장입니다. 어제 경기 뷰캐넌과 이정용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선발 매치업에서 뷰캐넌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중요했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뷰캐넌 선수가 일찌감치 내려가면서 이 경기 LG 트윈스가 놓치면 안 되는 경기가 되었고 결국에는 박동원 선수의 역전 만루 홈런이 나오면서 LG 트윈스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런 경기를 계속 해야 돼요. 네, 잡을 수 있는 경기는 잡아줘야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또 SSG가 패배하면서 7경기 차까지 2위와 격차가 벌어졌는데 계속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자연스럽게 다 이기다 보면 또 작년에도 페넌트 레이스 잘해놓고 가을 야구 때 경기력이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 좋은 경기력이 나오게끔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경기는 잡아주고 연패 안 빠지고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엘친마다 목요일 순서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열린 경기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가 삼성에게 6-3 승리를 거뒀고 이정용 선수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직에서는 대타 정보근, 요즘 가장 뜨거운 타자죠. 4할 타자 정보근의 결승타로 롯데가 SSG를 제압을 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잠실에서는 KT의 상승세가 끊기지 않습니다. 물론 선발 매치업에서 좀 앞서서 이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두산의 5-2 승리를 거뒀고요. 창원에서는 하나가 NC를 잡았습니다. NC가 조금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양 선수가 오랜만에 하나의 유니폼을 입고 선발승을 거뒀고요. 광주에서는 기아가 키움의 대승을 거두면서 이일희 선수가 10승을 달성했습니다. 자, 역시 LG 트윈스의 후반기 가장 믿음직한 선발 카드는 이정용 선수입니다. 이정용 선수 선발 전환했을 때만 해도 초반에 또 선발로 전환하고 나서 부진했을 때만 해도 이게 맞나 싶은 정도로 좀 어려웠는데 일단 염경엽 감독이 꾸준히 기회를 줬고 또 선수도 노력을 해서 그 기회에 부응을 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구종만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을 텐데 본인이 퓨처스에 연습경기 등판을 하면서 올스타 브레이크도 반납을 하고 연습경기에 나오면서 포크볼을 다시 연마를 했고요. 또 커브도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4가지 구종 포심,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로 타자들을 제압을 하고 있고 이정용 선수 하면 역시 포심의 회전수가 좋다는 건데 이 회전수가 살아나면서 결국에는 이정용 선수가 이 선발전환 처음에는 4경기에서 1패 7.50이었는데 이후에 이 후반기 3경기에서는 17이닝 2실점 2승에 1.06 퀄리티 스타트 2번입니다. 이렇게 선발로서 정착을 완전히 했고요. 특히나 이정용 선수가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팀 성적이 7경기 6승 1패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상대한 투수들을 보면은 이일이 그리고 안우진, 뷰캐넌, 앤더슨 뭐 등등 이렇게 상대 외국인 선수나 혹은 뭐 안우진 선수 같이 에이스 선수 이렇게 만났고 이일이 선수도 국내 선발 중에서는 10승을 했잖아요. 이런 까다로운 선수들을 만나서 이정용 선수가 등판을 했을 때 결과가 좋았다는 거 이렇게 되었을 때 또 LG 트윈스가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었다는 게 좀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시즌 5승을 달성했는데 이정용 선수가 찾아보니까 한 시즌에 5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한 시즌 최다승을 경신을 했고 그 중에 2승이 선발 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로테이션에 남아서 이렇게 좋은 역할을 좀 보여준다면 계속해서 정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올해 끝나고 상무에 가는데 상무에 입대를 하게 된다면 내년에 또 상무에서 풀타임 선발로 뛰고 또 전역을 하고 나서 또 다음 시즌 여름에 바로 또 복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정용 선수가 이제 고정 선발로서 향후 한 10년 정도는 LG 트윈스의 마운드에 또 국내 선발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국내 선발이 없어서 차우찬급이라도 좀 던져주는 투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했는데 최원태도 오고 이정용 선수도 완벽하게 정착을 했고 또 임찬규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선발 세 자리가 안정이 된 모습을 후반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LG 트윈스는 100경기째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44경기가 이제 남아있는데 어제 승리로 2위 SSG 랜더스와는 7경기 차가 되었고요. 3위 KT 위즈도 이제 어제 승리하면서 3위 KT 위즈와 2위 SSG 랜더스의 격차가 이제 한 경기 차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LG가 2위 SSG와의 격차도 중요하지만 KT의 기세가 정말 무섭거든요. 후반기 22경기에서 18승 4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페이스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SSG랑 KT가 이제는 한 경기 차기 때문에 2위 싸움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는 앞만 보고 가면 됩니다. 어쨌든 KT가 아무리 많이 이겨도 우리도 똑같이 많이 이기면은 우리가 후반기에 또 13승 6패나 했으니까 우리도 많이 이기면은 격차가 그렇게 빨리 줄어드는 거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SSG랑 KT랑 2위 싸움 하게 두고 우리는 1위를 또 유지하는 그런 또 게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면 되고요. 두산의 사례도 있잖아요. 두산도 11연승 할 때 선두와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KT도 분명히 뭐 지금의 기세가 좋습니다만 또 박영현 선수가 차출되고 뭐 이렇게 위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뎁스대로 네, 그저께랑 어제 오지환 선수 휴식 주고도 1승 1패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선수단 운영을 잘한다면 선두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에 어제 경기를 지고 연패에 빠졌더라면 연패가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좀 위험신호가 될 수 있었지만 어제처럼 이렇게 잡고 가면 최대한 연패 없이 가면 그렇게 선두 싸움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월요일에 2군에 갔는데요. 비하인드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면담을 했다고 해요. 연경혁 감독이랑 면담을 해서 자기 공이 이제 1군에서는 지금은 안 통한다 라고 판단을 해서 퓨처스에서 구종 연습을 좀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염경혁 감독과 면담해서 자진해서 퓨처스에 내려갔고요. 염경혁 감독의 주문은 이정용 선수처럼 이 변화구 포크볼이나 커브를 던지는 이정용처럼 정우영 선수도 투심만 가지고 하면은 선수 생활 오래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커브나 체인지업 이 변화구를 완성을 해야 정우영 선수가 다시 1군 타자들을 좀 상대할 수가 있다. 거기다가 정우영 선수는 국가대표도 나가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이 선수가 선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역시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염경엽 감독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흘 동안 조정에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정용 선수의 사례도 있듯이 뭐 아무리 좋은 코치가 붙고 해도 결국에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이 구종에 대해서 최대한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또 준비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본인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누가 프로에서는 뭐 누가 가르쳐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정우영 선수를 비롯해서 다른 선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선수들. 예, 그래서 어쨌든 열흘 동안 조정을 잘해서 재등록이 되면은 또 황저우 아시안게임도 나가야 되니까 예, 국가대표까지 나가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열흘 동안 또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선발 매치업입니다. 대구에서 백정현과 켈리. 백정현 선수를 또 공략을 해야 되는 LG 타선이고 사직에서는 오원석과 심재민. 롯데는 불펜 데이를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원석과 심재민의 맞대결이고 잠실에서는 KT와 두산 벤자민과 브랜든입니다. KT의 또 좋은 기세가 브랜든을 만나서는 또 어떨지 좀 궁금하고요. 창원에서는 하나와 NC, 김서현과 신민혁, 광주에서는 키움과 기아, 장재영이 장정석 전 단장의 팀을 상대로 투구를 합니다. 판원이와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자, 엘친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주중 3연전 마무리 잘하고 이제는 무대를 문학으로 옮겨서 정말 중요한 SSG와의 3연전이 있는데 또 우리의 경기력 중요하고요. SSG도 부상자가 좀 있고 하니까 우리가 또 1, 2, 3 펀치를 다 쓰잖아요. 플러코, 최원태, 임찬규를 다 쓰기 때문에 또 상대도 선발이 좀 까다롭거든요. 김광현, 맥카티, 엘리아스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가 또 이 빅매치예요. 어떻게 보면 1, 2, 3 펀치가 양 팀이 다 출격을 하기 때문에 예, 오늘 경기를 좀 기분 좋게 이기고 올라간다면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말 3연전도 기분 좋게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LG마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